친명이 더 문제예요? 친일이 더 문제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네. 친일이 더 문제예요? 종북 친북이 더 문제예요?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입니까? 종북 친북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게 일본이에요, 북한이에요? 저 변호사님한테 이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네. 그래서 일본이랑 친일 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종북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물으면 똑같은 겁니다. 한번 얘기해 저는, 보세요. 저는 5.18 후보는 안 되는데 친일은 된다? 시가변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장르만 여의도 거의 뭐 잔칫날입니다. 아, 오늘 특별 생방송 4시간짜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이, 오늘 먼저 각 당 최고의 입들이 나와서 화려한 전쟁을 한번 벌여주실 예정이고요. 뭐 전현희 후보자 잠깐 모셔서 그 격전지 상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경제 뉴스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총선 판세를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드릴 것 같은 오늘 세심한 여론조사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정말 격전지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곳들 그곳 이야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이벤트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조국이 꿈꾸는 조국은 어떤 조국인지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헤어스타일에 대한 댓글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잔칫날이기 때문에 뭐 소가 뭐 핥았다 이런 얘기 이런 걸로는 오늘 댓글에서 관심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가 계시다면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4시간 특별 생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 당 최고의 입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천 상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지. 일단 뭐 가장 배지에 가깝게 가신 분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에요. 지금 4년 전 이맘때도 네. 제가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네.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면 네. 네. 또 겸손 입방정은 네. 안 된다. 항상 겸손하게 네. 낮은 자세로. 근데 예. 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하실 만한 게 아닌 게 나머지 두 분은 아예 그냥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분들 우리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멀어졌죠? 많이 멀어졌네요. 예. 다음 총선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이동학. 네. 제가 너무 아끼는 분인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물에까지 빠졌는데 네. 완전히 생쥐가 돼버렸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아, 정말 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죠? 네. 이게 뭐 사람 뜻으로만 꼭 될 수 있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운도 따라야 되고 네. 또 시민들의 선택도 받아야 되고 당원들의 선택도 받아야 돼서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농담처럼 운칠복삼이라는 얘기도 있죠. 여의도에서는. 아, 운칠복삼. 아, 전부 다 그냥 운이군요. 네. 자, 그래서 역시 다음 총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쩌면 이 두 분보다는 최은경 기자가 더 빠르시고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치권 생각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최은경 기자가 이제 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세 네. 분의 의견 한번 또 같이 구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정봉주 공천 취소입니다. 오늘이 예, 공천 취소의 날인가 싶게 어제 저녁이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 막말 논란이 불거 정봉주 강북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게 됐는데요. 막말 리스크가 총선을 덮치면서 선거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본선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과거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 그 민주당이 공천 취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전날까지만 해도 이제 발언 직후 사과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기류였는데 네. 하루 만에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민주당은 이 정 후보가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도 문제였는데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당사자들에게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당사자들은 네. 연락받은 게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거짓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내부에서는 네. 이제 추가로 막말이 계속 나오면 이거 걷잡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네. 그것 또한 아마 그 판단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건 꽤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예. 자, 이렇게 정봉주 후보가 이제 후보가 아니게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왜 그런 결정 내렸는지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이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유튜브에 출연도 많이 했고 예? 워낙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보니까 예. 스스로도 어떠한 얘기들을 해놨었는지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막말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서 앞으로 30일 동안 내내 이런 것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작용한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며칠간. 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하고도 가깝고 지금의 이 전반적인 정치 측면에서 네. 그래도 공격수의 역할도 굉장히 잘했고 네. 당원들이 굉장히 이 마음을 같이 동지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쩌면 같이 가고 싶었을 텐데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네, 지금 벌어져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아쉽습니까? 아니면 좀 더 끌어줬으면 우리가 훨씬 더 공격 포인트가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극단적인 정치 구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든여든 할 거 없이 네. 너무 이게 그 우리 지지층들에게만 호소하는 방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좀 거세져요. 네. 그리고 너무 국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야 막론하고 그렇죠. 네, 본인들이 네. 계속 흥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입이 거친데 이제 이런 뭐 유튜브 방송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수위가 누가 말릴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네. 사실 이틀 전에 제가 TV조선에 나가면서 이제 이게 주제였거든요. 주제였는데 이 방송 당일 날에 네. 이 사과가 가짜 사과라는 게 그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후보를 사퇴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빠르게 민주당이 결정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게 아무리 흥분한 상태로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이요. 예, 여기 DMZ에서 정말로 가슴 아픈 사고 아닙니까? 네네네. 이거 젊은 장병들이 발목을 잃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유하면서 목발을 부상으로 주자, 뭐 경품으로 주자라고 했던 거는 네. 지금 이 분의 국가관이나 기본적인 역사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것은 지금 우리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 아니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라도 국회에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들어와선 네. 안 된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빠른 결정한 거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네. 할 일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뭐 결국 이제 관심사는 네. 장해찬, 조수현, 정진석, 성일종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엊그제 도태우, 정우택 두 분은 이제 공천을 네. 취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네. 조수현, 장해찬, 정진석, 성일종 이분들이에 대한 논란, 특히 장해찬 후보에 대한 논란이 쭉 일고 있는데 이 네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소위 친일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있거든요.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식민사관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오겠죠. 사실 그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이해하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태우, 정우택 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천을 취소한 가운데 네. 정봉주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하지만 아마 지지자들은 뭐 네. 국민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지자들은 굉장히 진짜 고생했는데 그때 BBK 얘기하고 BBK는 MB 거 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에는 또 그 감옥에 가 있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구도에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을 거다라고 아마 지지자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수현, 장야찬, 정진석, 성일종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부 할 거예요. 어? 아니, 아니 뭐 네,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기 전에 네. 그 지금 어쨌든 강북을이 그럼 공석이 된 상태잖아요. 후보가 네. 없어졌으니 탈락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강북을에 누가 가나? 네. 당의 입장은 뭐냐면 공천된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비어있는 상태고 그럼 전략지역이 된 거다. 그러니까 당에서 정해서 아.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원래 거기 출마를 하려고 했던 박용진 후보도 안 되고 네, 차순희 후보가 있는데 이미 이건 공천이 끝난 상황이었고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네. 그게 사고가 난 지역구는 다시 전략지역구가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당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 인사인 한민수 대변인 조상호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구원받나요? 아, 저희 예, 토론 나오는데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 측에서는 네. 첫 번째로는 경선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 막말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도 당에서 이거를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재심을 신청한 상태고 재심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정봉주 그 후보가 최고위의 정식 인준을 거치지 않았다 아직. 그러니까 확정된 후보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다. 경선 과정 중에 네, 경선 과정이 떨어진 거니까 그렇기 내가 때문에 되는 게 맞다. 차점자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일 전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심 신청은 48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결정을. 그래서 경선 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올라갔다라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식 발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공식 발표는 한 거지만 정식으로 최고위 의견까지 나가지고 땅땅땅 두들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에 재심 기간인데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지금 저는 다른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 해석 속에서 나오는 거지 네. 확고하게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저는 이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아주 관심이 많은 네. 그리고 또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아닌 이상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아니 이제 두 분이 이제 열심히 경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결선까지 갔다가 한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졌으면 다른 한 명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예, 이게 이제 형평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그 양천에서 황희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가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청년 전략 지역구 서대문 갑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서류에서 아니 서류가 아니라 이제 면접에서 네. 탈락했던 후보를 다시 올려서 경선을 치르게 했던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인식선에서 아, 저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거야? 라고 하는 측면도 당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네. 맨 처음 논란됐던 게 야, 어떻게 친명 집어넣고 뭐 비명 이게 막 이렇게 누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박용진 후보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이른바 친명으로 보이는 분들이 만약에 공천을 받으면 이 논란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최고님을 워낙 좋아해서 좀 전투력을 상실해요. 네? 이동학 최고 좋아해서 전투력을 상실하는데 아 민주당이 공천에 공정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이거 그냥 친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라는 왜 이쁜 꽃을 놔두고 네. 굳이 여기에 잡초, 독초 같은 지금 후보를 후보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렇게 이 국민들께 갖다 줬다가 공경에 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왔다라고 네. 하면 그래도 박용진 의원에게 슬쩍 못 이기는 척 주면 네. 국민들의 여론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죽어도 비명은 안 된다 하는 이 지금 이번에 공천 철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 네. 철칙이. 그래서 정말로 그래요? 비명이면은 비명 살아남은 사람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찾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굳이 한마디 더 하면 정말로 이렇게 후보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네. 여기 먼 데서 찾지 말고 여기도 있다. 네. 여기가 누구예요? 아, 이동학 씨고? 네, 이런 분들도 있다. 네, 두루두루 봐라. 네, 두루두루 봐라. 네. 아, 여기 참 근데 민주당 이야기하시기에 약간 좀 난감하신 순간이... 아니 잘 몰라요. 아, 잘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그 네. 경선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언론에 드러난 이제 뭐 대표적인 케이스 정도만 알지 지금 네.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저희들은 지금 예, 국민선거인단을 네, 모집하고 네. 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네, 모집하고 있고 17일, 18일 네. 투표를 해서 18일 날 밤에 네. 네. 순위가 결정되고요. 네. 오늘 저녁 한 8시 되면은 101명의
지원자 중에서 네. 20명을 일단 추리거든요. 그 20명 명단이 발표가 되니까 네. 조국혁신당의 비례경선에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은 상위권을 네. 받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네. 하고 있어요. 네. 안 된다니까. 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거 괜찮아요. 안 됩니다. 미리 축하드리고. 아니 근데 변호사로 네. 보셨을 때 이거 네.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네. 그러면 절차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건 끝나서 선정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진짜 그 좀 살펴봐야 될 거다. 일단 당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당내 규정을 제가 좀 봐야 돼.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선거와 공천은 최고의 정무적 판단에 이게 나오는 종합 예술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치인으로 보실 때는 박용진 의원을 올리는 게 왜 저한테 나은 그걸 자꾸 물으세요? 이쪽에 물어보세요. 아니, 당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서 박용진 의원을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으신가요? 이제 외부인으로 보면 아니면은 다시 뭐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는 아니 저 이 말씀은 좀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박용진 의원하고는 민주노동당 시절에 같이 이 90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셋이 있었어요. 셋 다 90 학번이. 근데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예. 그 친구 박용진은 꼭 됐으면 좋겠고 민주당 또 지지자들의 판단은 그 판단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친구 박용진 말고 정치인 박용진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의 내부적 판단을 알겠습니다. 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게 네. 정도다. 그 이건 좀 약간 뭐 번외 얘기인데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럼 이제 정치 생명은 거의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되나요? 16년째 무직이었고 감옥에도 갔다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독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잡초처럼 네. 견뎌 오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잡초가 또 다시 이 뭐 절치부심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잡기가 이제는 이런 논란까지 불거진 이상 앞으로도 기회 잡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이게 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정치 묵기라고 이야기하는 네. 정치 DNA가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근육도 본인 나름의 근육도 있으시고 진짜 네. 근육이 있으세요 그분은. 네, 네. 운동 많이 하죠. 네, 운동 네. 많이 하신 분이라 그래서 뭐 그냥 이대로 일상으로 돌아가실 분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그분의 기본적인 DNA상. 아 그래요. 예. 아, 원래도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 못했죠. 아. 근데 물론 다시 어려워지셨지만 교육연수원장으로 네. 등장할 때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죠. 아, 다시 오셨네. 지금 또 최고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지원 원장도 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익장을 또 과시하시면서 이렇게 아. 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아.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는 건 아니다. 아. 이런 거죠.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개인적 친분이 아무리 있어도 지금 이 정도 설화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기대하는 발언은 해서 안 된다. 네. 그리고 운동은 진짜로 많이 하셔서 자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스치면 한방이다 뭐 이런 발언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정도 설화가 돼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까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분의 정치적 회생을 기대하는 발언 역시도 국민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봉주 전 의원의 네, 공천 김민수 스치면 한방 나올까 봐 걱정되네. 오늘 운동 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정치권이 아닌 다른 데서 한번 부탁 보시면 팔각 링에서. 자 그리고 이제 공천 취소된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취소의 밤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 도태우 공천 취소가 있었습니다. 10시 20분경 한 10분 정도 차이를 두고 공지가 됐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일베 활동 등으로 도마에 올랐던 인물인데 당 공관위가 처음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가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이틀 만에 결과를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그 사이에 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해서 공천 유지하겠다고 한 뒤에도 노무현 문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네. 당내에서도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이 이 마포 여기 을이죠. 마포 을의 이제 국민의힘 네. 후보인데 이분이 도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이제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로 갈 수 있겠냐 이런 네, 네, 이야기들이 네, 네, 네. 당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뭐 굉장히 난감한 후보였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정적은 뭐예요? 간혹가다 할 말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 네. 운동하셔야 돼요. 네. 여기 지금 도태우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방어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5년 전 공인이 아니었을 때 발언이었다거나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또 진정성 있게 분명히 또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것들이 더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간이나 당에서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이 역시도 아까 제가 민주당 칭찬을 했는데 약간 이왕에 결정할 거였으면 좀 빨랐으면 좋겠다 좋겠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국민과의 소통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 여야를 떠나서 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은 좀 이렇게 자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네. 말들이 뭐 아주 저 원래 숨겨져 있던 말들은 아니고 사실 뭐 공청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다 조금씩 나왔던 발언들이잖아요. 이 공청 과정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죠. 네. 두 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거 사실 단순 계산으로 가능해요. 후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청자가.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장수만 해도 1인당 40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라요. 이 공천장이 서류가. 아, 본인이 내야 네. 되는 서류가. 그렇죠. 그럼 이거 네네. 곱하기 이 접수한 사람들 곱해보세요. 그럼 와. 이게 수십만 장인데요. 네.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 공간이가 저는 못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서류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빨리 읽고 24시간 읽어도 이거 절대 다 못 읽습니다. 아, 네. AI가 필요한가요? 네, 그러면 이거 과연 누가 네. 읽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네.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면접 시간 몇 분이에요, 민주당? 저희 개인당으로 쳤으면 아마 3분 정도? 그렇죠. 3분을 못 넘깁니다. 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직원 한 명 뽑는데도 면접 시간이 15분, 30분을 봐요. 근데 대한민국 대표인 국회의원 면접 시간이 3분을 못 넘기고 이 수많은 서류 어떻게 검토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이야기를 한 번 정도 그래도 JTBC에서 하면 네. 뭔가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여기서 하면요? 네, 혹시 그래도 좀 더 크게 말씀하세요. 네, 네. 정무 감각이 많이 없고 그래서 떨어졌나 봐. 근데 이런 서류들이 진짜로 제대로 검토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요 좀 붙여서 네. 말씀드리면 네. 야, 두 분의 분노지수가 네.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요. 왜냐면 공직자의 공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네. 여론이 없는데 여론 조사를 해요. 이런 조사 업체 당에서 돈을 주고 여론이 없는데 조사를 하니까 뭘로 하느냐 유명도나 에이. 혹은 직함으로 그냥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공직자를 그렇게 투표하면 됩니까? 아. 수기가 없어요. 한국 정치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정책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깊이 고민해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뽑아서 그냥 간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 심사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것을 검증하고 그 위로 올려보내서 결국은 주민들, 시민들, 당원들의 수기를 통해서 이게 뽑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여론조사 공천으로 다 되니까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나중에 네. 그냥 시민들이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1번 누구, 2번 누구 이름만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 이게 원론적으로 구조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네. 최근에 이 정치적인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 사실은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재검토해달라 했는데 공관위에서 문제없다 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네. 다시 자격을 계속 유지를 사과의 해줬잖아요. 사과의 진정성을 네. 인정했다고. 그런데 급격 갑자기 하루 네. 만에 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네. 도태우, 정우택 두 분 다. 네. 이유가 뭘까? 사실은 정우택 후보나 도태우 후보나 그 지역구에서 워낙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또는 개인의 인지도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 선거가 결과가 변할 거다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을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한동훈 효과가 끝났고 수도권에서 국힘이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이 두 후보의 공천 취소를 통해서 저는 드러난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한동훈으로 밀고 올릴 수 있는 건 이제 끝난 것 끝났다. 같다. 그거는 뭐 조중동에서 일제히 이번 주 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찾아보세요. 조중동 보세요. 아니, 플러스 알파가 안 나온다. 조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수도권 때문에 이분들 공천 아니, 취소한 분석은 거 저는 잘못됐다고 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실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게 하루 이틀 더 걸렸던 것은 네. 어딘가에 재가를 받아야 됐을 겁니다. 아, 요 분석이 들어갔으면 좀 우리 최고위원님 분석은 좀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네. 알파구나. 네. 그렇죠. 어쨌든 수도권의 지역구 민심을 고려 한 결정이다. 한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당연히 민심을 고려해야 되지만 네. 여기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사실 정우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황이지 아직 어떤 기소가 됐거나 사실 확인이 안 된 건이에요. 그러면 네. 이게 그래요?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무죄로 판결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당시에 후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카페 주인이 돌려받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로 후원 계좌로 입금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던 상황이고 네. 이 증언이 번복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돈 봉투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받았을 거야라고 추정해서 후보에서 날려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당사자들이 나 동봉투 전달을 했으나 다시 돌려받았어 했던 상황과 다시 증언을 번복해서 아니야 나 돌려받지 못했어 하는 네. 상황이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취소가 됐다. 도태 후보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과의 도태 후보권은 도태 후보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고 결국에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것인데 근데 도태 후보권 같은 경우는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에 맞게끔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의지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던 것인데 네. 이 뒤에도 계속해서 설화가 터져나오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정서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위해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네. 두 사람의 알력싸움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유 무슨 알력싸움이 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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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저는 알력싸움이 없다고 보죠.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고개를 숙였잖아요. 네. 고개를 확실하게 숙였고 대통령의 지시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으로 있다? 딱 정확하게 포지션이 네. 됐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잘못된 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되게 만약에 친한 사람인데 높은 분이 됐다고 쳐요. 네. 높은 분이 됐다 치면 국민들 앞에서 내가 직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이 있는 장소에도 직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타당들이 바라듯이 야 국민의힘 왜 용산에다가 제대로 할 소리 못해 이거 대놓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지금 이런 말 할 거예요. 알력 싸움이 생기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 할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네. 직언 당의 입장을 올리더라도 당연히 정상적인 루트를 올려야지 여기 공개석상에서 하는 순간에 민주당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봐라 둘이 차기 권력과 현재 권력이 싸우고 있다 할 거죠. 뭐. 전 물어뜯고 네. 안 뜯고를 떠나서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간 것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네. 발언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 공수처에서 출금 해제 네.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랬나요? 가정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아이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네. 거 보고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앞서가 다음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알력 뭐 이런 걸 떠나서 네네네. 그 정치인으로서 현안이 네. 오면 네.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을 못 넘거나 곤란하면 모른 척한다라고 네.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잠시 후에 네. 또 나눌 건데 혹시 예 네. 혹시 그 양당에서 혹은 뭐 다른 당에서 이 사람까지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누구예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 민주당에선 이 사람 정도는 혹은 뭐 지금 거의 다 내보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다 내보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아니 그 네. 후보 중에 후보가 네. 됐으나 이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지금 특히 네. 뭐 비례 쪽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비례 쪽에. 네, 뭐 비례 쪽에는 뭐 1번, 2번은 이미 사퇴를 했지만 3, 4번도 연이어서 문제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아, 더불어민주나.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후보들 중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특구 있잖아요. 네. 청년특구에서 지금 김동화 변호사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죠? 서대문갑에서. 네. 서대문갑에서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디션 통과한 멀쩡한 사람 한 명 떨궈놨어요. 네. 떨군 이유가 뭐예요? 떨군 이유가 지금 성범죄에 2차 가해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성피해자에게 2차 가해했다는 건데 네. 이 여성단체에서 2차 가해자로 명단 올린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7명이에요. 아. 7명입니다. 이 6명 중에서 4명은 네. 단수공천됐어요. 네. 2명도 지금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 사람 한 명 딱 떨고 놓은 겁니다. 아, 같은 이유라면 똑같이 다 떨고 같은 되는데.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거기에 이름 올라간 6명 다 떨궈야죠. 맞죠? 네. 지금 이런 게 민주당에서 제가 친명공천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내 입맛에 맞춰서 기준을 들
들렀다 놨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특히 청년 특구라고 했던 지역구에서 이거 오디션을 통한 결과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디션이라는 건 국민들 앞에 지금 쇼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공정하게 뽑을 거예요. 청년들만큼은 한번 실력 보고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세요 해놓고 올라간 후보 떨구고 떨어진 후보 올리고. 근데 떨어진 후보를 올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떨어진 애가 올라왔네. 아, 저 사람이 이재명의 복심이구나. 이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1등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공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네. 그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친명과 비명으로 잘 몰라요. 네.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네. 친명이라고 합시다. 친명이 더 문제예요. 친일이 더 문제예요. 아, 또. 저는 장해찬, 조수연, 정진석, 성일종. 그럼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네. 친일이 더 문제예요. 종북 친북이 더 문제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입니까? 종북 친북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게 일본이에요, 북한이에요? 저 변호사님한테 이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일본입니까, 북한입니까? 아, 그래서 일본이랑 친일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종북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물으면 똑같은 겁니다. 한번 얘기해 저는, 보세요. 저는 5.18 후보는 안 되는데 친일은 된다? 조수연, 저는 장해찬, 정진석, 네. 성일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이재명 그럼 그걸 어떻게 비판하세요. 하실 거고. 친명 비판, 친명 공천 비판하세요. 저는 친일 공천을 비판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판단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같이 비판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친일 공천이 더 문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친북 공천이 더 문제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가 친북입니까? 친명 공천에서 왜 갑자기 또 친북 공천이 아니, 됩니까? 거기서 왜 그럼 친일이 나옵니까? 친북입니까? 네. 예. 예? 누가 친일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친일을 했어요? 아니 누가 조수연 씨, 장해찬 씨, 예. 정진석 씨, 성일종 씨 친일 발언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국민들 앞에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판단 받으세요. 전 이 내부 제가 종북을 왜 갑자기 얘기하세요? 예. 종북을 왜 꺼내세요? 왜 종북과 관련된 왜 친일을 왜 꺼내세요? 아니 친일 발언이 있잖아요. 네. 제가 종북 발언 했습니까? 자, 일단 그럼 말씀을 네. 좀 똑바로 하세요. 친일 발언 아니요, 국민의힘에 네 분이 얘기했잖아요. 마이크 끄기 전에 예, 자, 잠시만 아니, 쉬시고. 뭐 갑자기 그러니까 종북 얘기를 하고 제가 종북 왜 발언했어요? 넘어갑니까? 아니, 왜 친일로 넘어갔냐? 친명 얘기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판하셨을 때는 이제 친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세게 하셨는데 친명에 대한 비판을 하면 차라리 친일이 더 문제냐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왜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종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얘기하실 수 있다 보고 네. 거기에서 지금 질문이, 당을 친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아니 내부는 얘기했어요. 내부 질문이 그러면 문제 있는 또 후보자는 네. 또 있냐라고 누구냐? 하는 그래서,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있는 그러니까 청년 특구에서 왜 갑자기 친일이 네. 나와요? 그럼 친일 논란 아니, 속에서 얘기하셔야죠. 질문이 보세요. 질문이 어느 후보들이 지금 빠져야 되는 게 다른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명 후보들이 빠져야 된다. 전원이 네. 다 빠져야 된다 얘기를 해서 네. 친명인지 친일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친명인지 비명인지 모르겠지만 네. 친일 공천 네 사람에 대해서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다. 친일 공천을 빼야 된다는지 이런 네, 말씀이신 저는 거죠? 네 명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알겠습니다. 친일 공천 네 명.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학 최고가 볼 때는 혹시 빠져야 될 뭐 다른 당에 빠져야 될 사람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여기서 빠지고 싶어요. 갑자기 저한테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아니, 무슨 제가 어제 변호사님한테 종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돌려보세요. 종북이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종북 인사가 있다고 아마 저 주장을 하실 것 같고요. 미래께서 들어갈 때 네. 약간 부드럽게 하자 그랬는데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주시는 비판은 아프게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네.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김건희 방탄하듯이 막말로들도 계속 일부 사람들은 품고 갈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부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뭐 여러 가지 먼만 대장경까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네. 이 상황에서도 아마 이거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설화를 계속 붙잡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김건희 방탄하듯이 결국에는 자기 거의 아들 보듯이 아들 방탄하듯이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해도 입만 아플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이제 뭐 설화가 있는 사람들은 좀 아 네. 배제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뚝배기 공천이에요. 일단은 아. 불을 끌려고 하지만 네. 사실상 불을 꺼도 끌어올릴 건 끌어올른다. 아, 네. 뚝배기 네. 공천. 네. 근데 이제 다음 그 질문은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장해찬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합니다 아, 예. 지금. 아니, 그렇다면 장해찬 후보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네. 이 막말 그 자, 공천 추석의 끝에 이 질문이 나올 텐데. 제가 패널로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친일 발언, 이게 친일 발언이라고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은 네. 좀 삼가해라. 네. 어, 비유도 잘못 들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해라. 어, 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친일 국민 갈라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말 실수한 건 말 실수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본 일제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까? 일본을 사랑합니까? 예, 여기에 일본 샴푸를 썼습니까? 일본에 유학을 보냈습니까, 애들? 네.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민주당의 지금 공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 같은 편이신지 몰랐어요. 네. 친일 발언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 종북 발언은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 국가와 네. 국민을 네. 위협하는 세력, 지금 휴전 중인 지금 적국이에요. 네. 왜 여기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요 말씀까지만 어. 딱 듣고 우리 신장 변호사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으면 딱 한마디만 더 듣고 예, 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넘어가시죠. 넘어갈까요?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장해찬 후보에 대한 논의가 또 있나요? 그 당내에서?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위가 약간 좀 더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계속 나오는 수위가. 그런데 네, 네. 어, 이 부분도 제가 어, 분명히 이 전까지 패널 나왔을 때는 같은 기조를 유지했는데 어, 10년 전 일이고 그리고 공인이 아니었을 때 어릴 적 일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람은 생각이 변하는 동물이고 생각이 발전하는 동물이니 네.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수위가 계속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네. 네. 당에서 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떠한 힘에 의해서 못 자르거나 이런 건 아니죠? 국민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만큼 강한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우택 공천 취소, 이건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재밌게 보는 건 이 지역에도 차점자가 있잖아요. 정우택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나면 같이 경쟁했던 윤곽근 전 고검장이 거기 있는데 뭐 사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이제 약간 개입이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을 차점자 공천을 하지 않고 옆 지역구에 있는 충북 청주 청원에서 김수민 전 의원한테 진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공천을 받게 됐잖아요. 이런 일들은 그 우리가 지역구가 마포 갑도 다르고 을도 다른데 굳이 저쪽에서 진 차점자를 공천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제가 정무적 감각이 없어서 판단이 안 돼요. 여자 네. 판단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정우택 아. 공천은 취소해도 윤곽근은 주고 싶지 않다. 근데 정봉주 공천은 취소해도 박용진은 주고 싶지 않다. 이제 이게 당 지도부들의 판단인 건지가 저는 항상 궁금한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 네.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충청을 갔어요. 네. 세종시 전통시장 유세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 한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 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다. 못 살겠다. 앞으로 좀 더 다른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면 나가서 행동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1번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조금 길게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이제 뒤에 이야기가 없으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맥락을 쭉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길게 틀었는데 이후에 이제 충북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에도 지난 2년간 윤석열이 나라 살림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찍으라. 그들을 심판하고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1번을 네. 민주당을 도구로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직 발언이 나온 뒤로 사과를 한 지 6일 만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부적절하다는 아, 이제 2번을 찍든지 있어서. 아니면 집에서 네. 쉬십시오 이런 발언이 조금 네. 부적절했다라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좀 주장하시는 네, 것 같고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제일 부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뭐 저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아, 저 정도 괜찮아요? 아, 그럼 괜찮네. 뭐 저 정도 뭐 저 정도는 강성 발언 아니니까 아. 저 정도 수위에서는 여기서 저도 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괜찮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게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대통령까지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 2번 찍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전과 사범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숱한 범죄 혐의로 교도소 여기 담장을 왔다 갔다 하
하면서 재판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으면 네. 1번 찍으시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생각하면 이 정도 발언 수위 아니었나요 저거? 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정도는 네? 됐다. 네, 이동학 최고는 역시 뭐 별 문제 없다. 네, 저는 어쨌든 이 뒤에까지 맥락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실정을 잡고 덮으려고 야당을 계속 공격하고 또 검찰 권력 동원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1번을 찍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반기를 들고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어거지 약간 억까 느낌이 나네요. 아, 요걸 까는 거는 네. 억까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다행히 네. 세 분이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신혁 변호사 아니요. 예, 좋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이러면 넘어가고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있을까요? 다음은 MBC 잘 들어입니다. MBC 잘 들어? 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것도 막말이라고 저는 보는데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출입 기자와 오찬 자리에서 앵커 출신이시죠? 네, 예. MBC KBS 앵커 네, 그렇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에 군 정보사 오홍근 획할 테러 사건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다 이 멘트를 읽어드릴까요? 네. 무서워요. 아 무서워. 공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 그 출입 기자 오찬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기자들이 그룹 지어가지고 다 같이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룹 지어서 이제 수석들이랑 돌아가면서 오찬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기자를 찍어서 얘기하면서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 이러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도대체? 저 여기 와서 지금 이 뉴스를 처음 봤거든요. 네. 어,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오 기자가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고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네.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MBC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대통령의 세계관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대통령 세계관에서는 왜냐면 어쨌든 다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에게 됐든 시민이 됐든 언론이 됐든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다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식구들은 그대로 감싸고 있는 거죠. 이종섭 장관 이번에 피의자를 그 사람을 완전히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대통령 세계관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뒤에서는 칭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대놓고 시민사회 수석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 이거는 바로 경질감이에요. 근데 경질 오늘 네. 하셔야 돼요. 네, 경질 안 네, 경질감이 경질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세계관에서 아니면 해당 분이 MBC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했겠죠. MBC 잘 들어. 네네. 근데 그냥 제가 칼 맞는다 이러다가 야,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 네. 기자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나 현재의 정보기관이나 공권력이 기자들에게 그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직접 어떤 테러를 강화하거나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나라는 아니고 네. 그런 정도 비상식적인 할 수도 없고 네.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 얼마 전에 배현진 의원도 머리에 돌 이렇게 맞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칼 맞았잖아요. 네. 즉 이렇게 되면 그런 감정을 가진 일반인들이 아 권력이 내가 조금 뭐 이렇게 권력에 거슬리는 말을 한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해도 뒷배가 되질 수 있겠네. 아이, 시민사회 수석이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뒷배가 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권력은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과몰입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뒷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시민들끼리 굉장히 극단적인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네. 이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라 뭐 시민 협박 수석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네, 사실 네. 지나친 확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에 이게 확대 해석이에요 제가 지금 확대 해석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이서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네. 이 발언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오해해서 테러를 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배현진 의원을 테러한 사람들은 뭐 민주당의 누군가의 뒷배를 믿고 했나요?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으로 갔다라고 판단되고 이게 지금 어떤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 지금 이 팩트, 본인은 농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팩트 그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 네. 또 이걸 가지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지금 현 정부가 너무 뭐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 지금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네, 네. 계속해서 이게 검찰 독재 하면서 자기 가족 지키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장모는 왜 실형받은 겁니까? 네. 진짜 가족 장모 실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너무 국민들께 호도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요 얘기
이게 이제 한정에서만 조금 더 가자면 이 황수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 농담이다라고는 했는데 누구 웃으라는 농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만 웃으신 예, 본인 이제 농담이란 말과 함께 정보 보고 하지 말라 이런 당부도 덧붙였다고 하는데 저는 정보 감각이 없고 여기 농담 감각이 없네 유머 감각이 없네 네, 유머로 유머했다면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공교로운 게 우리 네. 지난 주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기사가 스웨덴 다양성 민주주의 이 연구소에서 네. 발표를 했잖아요. 민주주의 지수가 대한민국 17위에서 지금 뭐 몇 47인가? 네, 47위까지 30계단 추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언론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이런 수치는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다양성,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쨌든 비판 기능이 주된 목적인데 네. 그리고 좀 뭐 정보를 당연히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것들도 있겠지만 권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민주주의 지수 그다음 언론 자유 지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건 결국 국민들의 알 권리에도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런 설화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지금 2년 이제 온 건데 앞으로 3년은 도대체 어떤 이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대통령께서 빠르게 결단하셔가지고 시민협박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요. 네. 시민사회수석을 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건 세 분 다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음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태훈 일병 살리기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구성 과정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인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있었으니 부적격이다라고 하면서 컷오프를 했어요. 네.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시민사회 후보 추천을 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다시 임태훈 전 소장을 추천했습니다. 다시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컷오프를 하고 네, 다시 네. 추천해달라, 다른 사람 추천해달라라고 했는데 심사위가 다시 임태훈 소장을 보내면서 네. 임 전 소장이 국민 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다. 컷오프에 이제 이 신청한 취재를 받아들여서 재추천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했고 다시 임태훈을 보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비례당 요 당에서 사실 공천은 그 당이 이제 사실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예전에 그 민주당 출신 의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볼 땐 이 부적절한 만약에 공천이 있으면 민주당에도 역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개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런 조언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네. 이 당연히 참견할 수 없죠. 네. 근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같이 연합해서 이걸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도 이거를 꾸릴 때 민주당이 짚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하게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갈 텐데 저는 이 부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공감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당의 입장, 민주당의 예, 입장.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이 사실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을 텐데 최근에 뭐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여태까지 여러 가지 군 인권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활동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부각을 많이 또 드러냈었죠. 예, 그리고 네. 거의 의원 뭐 그 국방위 의원 몇 명급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사실상의 전투력과 실제로 뭐 이 그 군의 어떤 은폐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폐쇄성 이런 것에 맞서서 굉장히 많은 이 유족들과 함께 같이 네. 싸워오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아마 저는 종교계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종교계에 여러 가지 네. 요청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어쨌든 뭐 동성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소수자로서 뭐 예, 성소수자로서의 네. 어떤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고 뭐 스스로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이런 지점에서 어쨌든 당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 당의 입장에 좀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두 분의 생각을 혹시 여쭤볼까요? 민주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 민주당이 끌려갈 네. 수밖에 없다. 네, 민주당에 지금도 그렇죠. 여기에 뭐 지금 이제 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곳들에 지금 그 비례 의석수들을 추천권을 줬어요. 내석, 세석, 세석 뭐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대부분 종북 활동을 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종북을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단체들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1번,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국에는 사퇴를 하는 상황에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개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1번, 2번 재검토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들 약간 화가 나 있는 골이 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추천했는데 지금 1번, 2번 재검토 요청을 했고 1번, 2번 사퇴를 하는 국면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컷오프 시켰던 사람을 여기에서 비례로 넣었다는 거는 이쪽 입장에선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한판 붙어보자 하는 셈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한테. 니네들이 컷오프해서 우리가 다시 올릴게 하는 형국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길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열어준 것이고 열어줬다가 뺐으니까 다시 싸움이 나는 것이다. 네. 네, 공청 잡음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네.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서 적합한 후보인지는 국민들이 이것도 역시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연합정치 참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방향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짧게.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이게 같이 가긴 가는 거예요? 뭔가 비례 연합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수하진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아, 네, 예,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뭐 이 어쨌든 나중에는 또 대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뭐 계속해서 있는데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양한 목소리들 시민사회 뭐 이렇게 어딘가를 계속 짓누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계속 포용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전반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전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진짜 이 임태훈 소장이 정말 어떻게 결정 나는지에 따라서 그다음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민주당이 결국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종교계의 반발을 감수하고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붙을 것이냐 이걸 좀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그러고 보니까 너무 저 오셨는데 조국 혁신당 뉴스가 너무 없어서 혹시 아, 그래요? 예, 우리 신장 씨 저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 조국혁신당 관련 뉴스 하나만 좀 전해주시면. 조국혁신당 뉴스는 요새 매일 나오는 게 예. 주로 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오늘 보니까 그 갤럽 조사에서도 네. 이제 2자 직전까지 지금 턱 밑까지 올라갔고요. 이거 다 여기서 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네네네. 이렇게만 네. 얘기하시면 조사해요. 조사해요. 제가 이따가 넣겠습니다. 네, 찾아 넣겠습니다. 아니 네. 더,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마세요. 다 읽어야 돼요.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있다. 그다음에, 상당히 올라갔다. 네. 그다음에 그 어제 보니까 RN서치 네. RN서치 조사입니다. 네. 나갈 때 그 개요 주고 가세요. 14일 ARS로 했고요. 만 18세 네. 이상 1,004명. 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네.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채끼가 네. 있었는데 침으로 이렇게 피 탁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그 혈이 뚫렸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한방적으로 갑니까? 예. 선명하고 네. 일관되다. 예. 일관성 면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네. 개혁신당 등 소위 제3지대를 얘기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부자로서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이자 또는 내부자로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속 시원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네. 것으로 일정한 기대감을 모았었죠. 그랬는데 이재명이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이낙연 대표랑 손잡았다가 스텝이 꼬인 거예요. 양쪽 다. 양쪽 다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면서 쭉 보면 그쪽 제3지대 포션이 그 지지율이 쭉 하락하면서 중도층 지지율이요. 여기 보면 이 RN서치 조사에 보면 조국 혁신당 비례 지지율 중도층 지지율이 보면은요.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18.5, 국민의미래 26.4, 조국 혁신당이 34.2예요. 예. 네. 아까 그러니까 본인을 그러니까 중도라고 얘기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세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표 갈라먹는 거 아니냐, 강성 지지자들만 모아가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게 초기에는 맞았지만 눈덩이가 구르면서 네.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소위 제3지대, 똘똘한 제3정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에 몇 면이 있었던 13에서 25% 있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기 네. 시작을 했다.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 드러났다. 지민 비조는 거.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아, 그렇죠. 그럼 지역구에는 공천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1대1 구도를 흐트리는 공천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관되고 선명하다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 지지자 중에 그동안 민주당이 조금 부진했다, 미진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더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실 때는 중도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중도가 가고 있다. 중도가 1등이 되니까요. 중도에서 이게 네. 말씀하시죠. 네. 이 말씀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중도 중에서도 네.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쭉 보면 중도가 국정운영 지지율이 거의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동조화돼 있었어요. 국정운영 지지율이 네. 그 부정평가나 긍정평가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선명하고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조국혁신당 쪽에 눈길을 돌리고 있어서 네.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요. 분석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지금 봐서 바로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 저희 최종 결과표가 어디 있나요? 그 위에 있잖아요. 네. 여기 일단 볼게요. 한번. 네. 이거 읽어도 되는 건가요? 뭐 이왕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된 거. 네,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개요를 쓰겠습니다. 전체가 어딨나요? 전체 맨 위에 저 19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와서 보실 동안 제가 약간 말씀드릴게요. 예, 약간 말씀하시면 고무되신 거 좋고 예. 뭐 이 자세와 태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30일 남았는데 앞으로 예.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맞습니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원래 예.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지금 뭐 굉장히 사분오열 혹은 뭐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천이 끝나고 실제 전투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민주당으로 굉장히 많은 표들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예. 이제 만약에 그래서 공천이나 이런 것들 그 지지층들이 기대하는 만큼 에? 이 구현을 못하게 되면 이거는 금방 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첫 번째 리스크, 아, 공천이 번째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또 비전을 보여줄 거냐. 네.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 저희들은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큰 정당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리스크 앞에서 더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지금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요. 네. 여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계속 중도가 움직이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조국 당사자도 이 혁신당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네. 아직 말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조국 혁신당에 칭찬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을 기가 막히게 했다. 왜냐하면 여기 경영학계에서도요. 신제품이 나오면 통상 틈새 시장을 노려요. 그럼 제 3지대로 나갔던 지금 뭐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3지대 중간 빈틈을 노리려고 했는데요. 조국 신당은 어쩌다 보니까 민주당 안으로 정명 충돌을 해버렸어요. 네. 그럼 여기 민주당 내에서도요.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민주당은 내가 이때까지 너무 긴 시간 지지해왔어. 민주당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도저히 입구를 못 보겠어 하는 사람들이 꽤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민주당 지지를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친명이나 개딸로 부리는 극성 지지자가 아니라 중도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심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지만 대법원 판결뿐이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네. 그나마 이재명 전과 사범보단 낫지 않은가. 지금 대장동 백형동 이 기타 뭐 지금 이런 사건들로 해서 네. 계속 일주일에 세네 번 재판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네. 조국이 낫다라고 해서 이동한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아. 네, 상당수였다. 네, 그리고 지금 조국 신당이 지금 신드롬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거품이 분명히 빠진다.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나중에 틀리면은 뭐 뭐라고 하겠지만 저는 6번 이상 안 나온다라고 봅니다. 네, 6번 이상 안 나온다고 봐요. 만약에 앞에 진짜 대표 6번. 네, 변호사님 네. 자신 있으시면 아, 6번 6명. 정도 내가 여기서 6번 받겠습니다. 8번 받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신장식은 2번 간다. 대표성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15번 자신 있으면 내가 14번 받겠습니다. 10번 자신 있으면 10번 받겠습니다. 해야죠. 아이, 그건 너무하네요. 원래 그렇게 하는 받겠습니다. 거예요. 대표자들이 대표급 선수들이 내가 간다. 후순위로 받겠습니다. 아. 나 자신 있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장담컨대 이것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이고요. 왜요? 또 다른 위성 정당이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 본선거 기간에 후보 이름들을 외치면서 유세차에서 다닐 때 조국신당은 정말로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 위기론이 불고 있어요. 처음에는 협력관계를 하려다가 이제 몰빵론을 주장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야, 이 친구들이 지금 중도표를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우리표를 갖고 간 애를 지금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효과를 갖고 올 겁니다. 야, 그래도 민주당에서 비례까지 나오는 게 맞을 거야 하는 표가 투표 날 다시 조국신당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표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히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조국신당 6번 넘기기 힘들다라고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6번, 6번이면 몇 예. 퍼센트 나오면 6번인가요? 12%? 12% 정도. 지금 근데 6번이요? 지금 지지율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금 적긴 하지만 지금 많이 나왔네요. 여기. 지금 28.3%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못 봤는데 다들. 아, 그건 이제 비례정당 지지율인 거죠? 예, 비례정당 지지율. 비례정당. 네, 비례정당 지지율은 아니고. 그냥 정당 지지율은 뭐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예. 표본이 1000명이 넘어요. 요즘 보기 힘들게. 그래서 나름 또 신뢰도가 있네요. 많이 올르긴 올랐네요. 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이동감 최고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넋이 나가신 것 같아서. 자, 다른 질문 한번. 네. 그게 김민수 대변인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여기 저는 비례 지지율 전체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보셨겠지만 네. 국민의미래가 34.2%, 더불어민주연합이 19.7%, 조국혁신당이 28.3%인데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례 지지율 합계가 48%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미래 34.2%대 조국혁신당 더하기 더불어민주연합이 48%, 10%, 14% 가까운 차이가 나요. 네네. 이만큼 같이 파이를 키웠다라는 점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거 말고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 비례 표본이나 그리고 고정 지지층이 사실 민주당이 좀 더 많아요. 국민의힘보다. 그러니까 한 3, 4% 많습니다. 네. 고정 지지층이.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34%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까 19%라고 했나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조국신당 때문에 한 20% 뺏겼다.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네. 몰빵을 빨리 하셔야 된다. 여기다가 저는 저희가 국힘 쪽을 갈가먹기 위해서 할 거고 전혀 없어요.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비례선거에서 제일 남은 거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이간질하거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지금 이재명 대표 추미애 전 장관이 빵을 계속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몰빵해 달라. 아니 민주당이 뭐 거세게 국힘 비판하듯이 조국 뭐 혁신당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싸움은 선명해야 돼요. 그럼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것, 네. 지금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네.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당연히 오른쪽 왼쪽 최대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럼요. 것이고 네. 그게 당연히 막 당연한 겁니다. 약간 지금의 현재 세 분의 상태가 현재 당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민주당 지금.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다른 많이 좀 물에 빠진 이 후유증이 네, 아직도 후유증이 커가지고. 네. 아니 근데 네. 민주당은 네. 그러면 이 비례연합 정당에 사람을 보내야 의원을 보내야 번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어떻게 막 50번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비례 의원들이 다 넘어갈 분들이 있어요? 정리가 되고 있어요? 글쎄요. 정리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번호가 또 뒷번호로 가게 되면 또 뭐 몇 석도 잃어버릴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최대한 앞으로 빼기 위한 전략을 짜겠죠. 대부분 탈락을 하셔가지고 네. 그 현역 의원들. 그래도 당을 위해서 또 선택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네. 내 개인의 어떤 승리 이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정부 이 승리에 민주당의 승리에 기여하겠다라고 마음을 품으신 국회의원분들이 많으시기 네. 때문에 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미래는 그 530명이 지원을 했나요? 거기 비례대표 나가겠다고 지원한 분들이 있는데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나요? 어떻게 결정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저도 그 복잡해서 약간 혼선을 빚었는데 비례대표가 있고 지금 국민추천제가 있는데 네. 이 국민추천제는 마지막에 남았던 4개 지역구인가 5개 지역구 강남이랑 국민들이 그냥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원페이퍼짜리로.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동일인이 10명 이상 나오면 이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서류 심사가 들어갔는데 제가 기억할 때 여기에도 꽤 많은 접수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 이렇게 추려서 면접을 봤던 걸로 알고 그 비례대표는 제가 제 기억에 10배수 정도 최종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배수 정도. 자, 네. 뉴스가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를 그냥 넘어가자니 사실 굉장히 또 이거 중요한 뉴스예요. 네. 그래서 요것만 짧게 세 분의 의견 좀 듣고 이제 또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또 대기하고 계시니까 요거 네. 짧게만 한번 좀 가겠습니다. 네. 이종섭 네. 임명철의 없다. 없다. 없답니다. 그리고 멘트가 굉장히 세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도주대사 원종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네.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SBS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명철의 가능성 없다. 옳지도 않은 일이다. 그리고 도피성이었다면 총영사 임명 등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임명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사로 임명을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살을 공수처로 돌렸습니다. 네. 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거 계속 지지부진하게 냈뒀다는 거죠. 네, 네. 출국금지를 또 이제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어제 기사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사태는 공수처와 야당 그리고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윤석열 세계관에서는 예.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연구자 윤석열 세계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벌써 다른 정상적인 경우라면 압수수색 한 300번 했어야 될 겁니다. 압수수색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뭐 그냥 그 범죄 피의자를 다른 어떤 높은 직함을 줘가지고 오히려 외교로 지금 방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고 그 김건희 방탄하듯이 이종섭 요 분도 굉장히 안락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민생 토론회 한다고 하면서 약속한 것만 지금 따져보니까 거의 900조가 넘거든요. 네. 돈도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아. 어제 하루 동안만 거의 4조 원을 쓰셨거든요. 네. 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쨌든 과학기술 대통령 되겠다 하면서 사실 연구비용 이런 거 다 뺐지만 2045년까지 거의 100조 원 투자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기만의 세계관 속에서 가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사고 속에서의 법치주의가 지켜질 거냐. 이거는 완전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민주당 문재인 전 정권에서 4년 동안 그 국가 부채 400조를 늘리면서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부채 천조 시대를 열었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파장이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다라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본 주제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최상병 연결식 같은 경우 저도 참석했었었고 당시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가서 정말로 슬퍼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과연 민주당에 어떤 의원들이 왔고 누가 와서 슬퍼하고 있는지 한번 정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인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와 그리고 이 얘기하면 저도 뭐 위험할지 모르겠으나 용산의 참모들께서 좀 현명하게 조언들을 하셔라. 네, 제가 그냥 이 말씀은 드릴게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조언자가 없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 분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거는 법적 조사가 분명히 들어가야지 맞죠. 그리고 여기에 공수처에서 조사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왜 중요한 시점에 급하게 이렇게 보낸 거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여기 추천할 인재가 그리고 이게 설령 누구의 결정이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건 누군가가 옆에서 말렸어야죠. 네. 제어를 했었어요. 요 얘기 하시면서 대략 한 3초 정도 잠깐 멈칫하셨던 건 뭔가를 또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할 말은 또 해야죠. 아, 잘못된 건 잘못했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유죄다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느냐. 참모가 좀 잘 좀 해라. 그럼 오야밭에서 신발 뭐 이 가끔 고치지 마라. 신발끈 고치지 말라 하는데 왜 이런 신발끈. 네. 그러니까 신발끈 고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왜? 굳이 왜? 신발끈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거다. 얼마 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디올백. 그때도 덫에 걸렸다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자꾸 덫에 걸리면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자꾸 덫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덫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덫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정부 국가기관인 공수처를 공작하는 곳이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저는 보수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법과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가 갖는 기본 태도여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는 정말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저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과 야당들에서 계속 검찰 독재와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숱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검찰 탄압으로 몰고 가는 건 역시도 국가의 사법 시스템과 검찰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든 야든 이러한 시스템들을 부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방송 시간 딱 맞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그러지 말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야당은 그런 비판할 수 있어도 여당이 특히 보수 여당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하나만 덧붙이면 어쨌든 이종섭 장관 이분을 만약에 수사하게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외로 빼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데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지들이 계속 끈 거 아니냐 인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장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만한 직무대행도 없어요. 직무대행의 대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능을 하는 것 자체를 유명무실화 시켜놓고 그 탓을 하는 것은 그건 되게 무책임한 일입니다. 끝났나요 방송? 끝났어요. 아 진짜
막대 사수가 도대체 민주당이 선거법까지 바꾸면서 만든 공수처 뭐 하고 있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열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우리 저 김민주 대변인은 저 애가 다섯이라 제가 특별히 조금 더 드리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조국혁 신당 대변인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윤경 기자님 좀 남아주시고요. 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